안녕하십니까. 성북동 영어쌤 SK쌤입니다. 스튜딩라이트 2019년 교재 제4장에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다뤄보면 되겠습니다. 요지주장 파악 부분이죠. 그래서 뭐 전체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 아주 어렵다거나 고난이도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거나 이런 쪽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필수적인 부분이 있고 또 여기 이 교재에 나오는 부분에서 공부할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공부는 쌓아가면서 하는 거라서요. 어려운 거를 하기 전에 이렇게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가면서 많이 뭔가를 알아두고 쌓아둔 다음에 어려운 걸 다루는 게 확실히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 그러시면 도움되는 게 많겠습니다. 자, 오늘도 처음부터 한번 보시죠. 처음부터입니다. 1번 문장. What we used to call multinational firms are increasingly becoming global firms. 우리가 전에는 multinational firms,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르던 것이 increasingly 점점 더 becoming global firms, 더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있다라는 해석이네요. 그래서 점점 더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있다. 글쎄요, increasingly 단어 나와서, 그래서 뭐 more and more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increasingly나 more and more 대신에 이제 그 비교급 and 비교급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점점 더 뭐뭐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increasingly 같은 표현은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죠. 자, 그다음에 what we used to call multinational firms 전체가 주어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what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 the things that이 라든가 더 things which라든가 이런 걸로도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심해서 잘 봐주시면 좋죠. 조동사 used to가 나옵니다. 뭐뭐 하곤 했다 이런 정도의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르던 것들 이런 정도의 뜻인데, 여기서 이 위에 박스에 보시면 처음에 여기 1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used to 동사 원형이 나와서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해서 조동사 표현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즉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used to가 조동사고 뒤에 컬이 본동사인 그런 얘기가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used to 동사 원형은 어때요? 조동사 표현이고 그 다음에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구조인 거 잘 알고 계실 때고요. 근데 이제 이게 헷갈리는 말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여기 be used to 명사, 내지는 be used to ing 이런 게 나와서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요거는 수거 표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오는 구조가 있었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뭐뭐에 익숙하다라는 표현으로 be used to ing, be accustomed to ing, be habituated to 명사, 그 다음에 뭐 be familiar with ing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이런 이제 그 같은 수거들도 조금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used to하고 be used to를 이제 내는 거, 그리고 여기에 3번까지 그래서 be used to 부정사가 있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 사용된다는 뜻이고, 이것은 동사 use를 수동태로 be used로 쓴 다음에 그 뒤에 to 부정사를 써서 to 부정사 하는 데에 사용된다 이렇게 돼 갖고 수동태 표현으로 쓴 거죠. 이 to 부정사 하는 데에 주어가 사용이 되어진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to 다음에 무조건 ing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서, 사실은 웃게 이 부분을 다 염두에 두시고 외워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신경 써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딩 때부터 used to 동사 원형은 나오기는 나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외우는 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거의 맥스치죠. 이거를 전부 다 보실 수 있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잘 기억해 두시고, 혹시라도 이 중에서 좀 헷갈리는 게 되거나 이러시면 좀 이렇게 잘 그 분리하는 표도 한번 그려보시고 잘 외워보시는 게 좋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문장 가봅니다. 2번입니다. Among firms, what passes for national identification depends upon history and where the corporate headquarters happen to be located. 이렇게 나오죠. Among firms, 회사들 사이에서, 여기서 companies 대신에 firms를 쓴 거고요. What passes for national identification? 이렇게 나와서 국적의 확인으로 passes, 통하는 what, 것은 depends upon, 뭐뭐에 달려 있어요. history, 역사에 달려 있고, where the corporate headquarters happen to be located. happen to, 우연히 뭐뭐 하다라는 유명한 뜻의 단어였죠. 그래서 즉 그들의 회사의 headquarters, 본부가 happen to be located, 우연히 어디에 위치되어져 있는가에 depend upon, 달려있다 이런 정도 해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national identification은 뭐 국적 확인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what도 어떻습니까? 이 위에 써놨듯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사입니다. 그래서 그 what passes for national identification 전체가 주어부가 되는 거죠. 국적 확인으로서 passes, 통하는 what, 것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부분을 잘 봐주시고, 그래서 그 뒤에 depend upon, 뭐뭐에 달려있다 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게 depend on은
디펜드 어폰으로 쓰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 rely on rely upon도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뭐뭐에 달려있다라는 수거도 가능하지만 이쪽에 잠깐 보시면 depend on은 뭐뭐에 의지하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뭐에 의지하다라는 표현으로 쓸 때 depend on rely on은 당연하고 count on도 아마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 텐데 turn to나 look to가 있는 거 요걸 좀 잘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turn to와 look to가 있어서 이런 게 있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게 어때요? look to예요. 그리고 그 사람 쪽으로 몸을 싹 돌려서 쳐다본다 그래갖고 turn to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이 의지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일 때도 중요한 수거가 굉장히 많았죠. 사실은 고1이나 고2쯤 되면 이 turn to나 look to를 이용해서 시험 문제를 내요. 그 특히 내신 시험 같은 걸 보면 depend on이나 rely on 같은 거 나오면 밑줄 딱 치고 바꿔 쓸 수 있는 수거는 이렇게 갖고 다섯 개 써버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되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 다섯 가지를 좀 확실하게 외워주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turn to와 look to는 안 나올 것 같지만 또 의외로 되게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잘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전부 on 대신에 upon을 쓰는 건 다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좀 조심해서 잘 봐주시는 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where their corporate headquarters happen to be located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요 뭐 depends upon history 이렇게 해서 depends upon의 목적으로 history가 나왔고 그 뒤에 where부터 이제 그 located 전체까지가 사실은 목적어 부가 되는 거죠. 이게 depend upon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 되는 게 맞고요. 즉 where 다음에 their corporate headquarters가 주어고 그렇죠? 그다음에 happen to be located가 동사 부분이죠. 그래서 이 happen to는 그냥 동사 앞에서 이제 한정을 해주는 표현이니까 be located가 본동사인 건 맞습니다. 이 주어하고 동사 어순으로 지금 구성이 돼서 간접 의문문으로 쓰이고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해서 예, 문장이 좀 길기는 하지만 충분히 보실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봐주시는 건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걸어가 볼게요. 3번 but the latter is increasingly becoming a matter. 이게 무슨 랩 하듯이 the latter becoming a matter 이런 식으로 앞뒤에 라임을 맞췄어요. 근데 확실히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뭐랄까 반복은 싫어하지만 동일한 품사라거나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건 싫어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대꾸를 맞춘다든가 균형 감각을 맞추는 이런 정도의 패턴은 굉장히 또 좋아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 좋은데 But the latter is increasingly become a matter determined more by local taxation than by economic functionality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죠. 그래서 그러나 the latter 후자는 increasingly 점점 더 becoming a matter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determined 결정이 되어지는 건데요. More by local taxation than by economic functionality. 경제적인 functionality 기능보다는 local 현지의 taxation 과세 제도에 의해서 more 더 많이 determined 결정이 되어지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라는 그런 해석이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the latter가 있어서 아시다시피 the former는 전자, the latter는 후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the former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history입니다. 그리고 the latter는 후자니까 그들의 본사가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자가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슨 문제예요? 결정이 되어지는 거 뭐에 의해서 바이하에 의해서 그래서 로컬 택세이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떤 그 기능성보다는 현지의 과세 제도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되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는 이런 회사도 있어요. 텍사스주 같은 데는 소득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텍사스주에 있는 뭐 프로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연봉을 받는 프로 선수들 같은 분들은 예를 들어 추신수 선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추신수 선수 같은 분들은 동일한 그 연봉을 받는 다른 선수들보다 한 20% 이상 급여를 많이 받게 되시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소득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메리트가 작용이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회사는 어떤 회사라고 밝히긴 좀 그렇고 회사가 실리콘밸리의 회사가 본사가 있어요. 근데 주소로 따지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거는 지사고요. 세금을 내는 본사는 텍사스에 있어요. 그래갖고 그 텍사스 쪽에 가보면 이게 뭐라 그럴까 조그만 사무실 하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서류를 꾸며놔갖고 이 회사가 세금을 안 내는 제도를 채택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세제 혜택을 제공했던 적이 많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외국 기업들이 따져보고 여기 들어가서 세금 조금 내고 일해도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즉
The latter. 그 이전 문장에 나왔던 이제 본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본사라 그래서 무조건 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무실 하나만 있어도 본사라고 해도 되죠. 그래놓고 G사를 연락하게 만들면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지역의 과세 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공장을 세운다거나 이래서 공장을 세우면 공장 근처에 회사를 세우고 뭐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뭐 그 항구에 가까운 회사를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죠. 요즘은 뭐 대기업들은 미국 회사면 미국에 이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부분의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그 회사에 이제 파는 물건에 대한 콜센터는 인도에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인도 분들이 영어를 하시잖아요. 인도 분들을 고용을 해서 거기서 인도 분들 다 영어 하니까 거기서 인도 분들 고용해 갖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소비자가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응대를 하라고 교육을 시켜요. 그래 가지고 전화를 걸면 인도로 전화가 가는 거예요. 인터넷 라인 타고. 그러면 이제 인도에서 전화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그냥 그 이제 전화 받는 분이 그 뭐 불만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의 전화를 받아서 그 부분을 기록을 해서 올리는 거죠. 기록을 해서 올리면 서버를 통해서 어차피 회사에선 다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회사들이 멀티내셔널을 뛰어넘어 글로벌 펌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남부럽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로컬 택세이션에 대한 얘기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거나 혹은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그런 곳을 찾아서 그쪽에 가서 본사를 만드는 게 점점 더 많은 그런 어떤 회사의 위치를 결정짓는 matter, 문제, issue,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해석입니다. 배경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신경 쓰시고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다음 문장 가볼게요. 4번 문장입니다. The recent fuss about US firms moving their legal headquarters to Bermuda to get lower taxes It's but one example. 이렇게 나오는 거죠. 최근 미국 기업들이 to get lower taxes, 더 낮은 세금을 받기 위해서 their legal headquarters, 그들의 법적인 본부를 to Bermuda, 버뮤다 제도로 moving, 옮기는 것과 관련된 fuss, 소동은 is but one example, 단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but 먼저 봐야 되겠어요. 이 but이 그러나가 아니라 단지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only라고 써도 되고요. merely 같은 단어를 써도 상관없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but을 써서 but의 좀 특수한 패턴을 이용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fuss가 소동이란 뜻의 명사였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fuss가 지금 주어죠. 여기 지금 제가 주어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이 about US firms moving their legal headquarters to Bermuda to get lower taxes 전체가 어때요? 수식어구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is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first가 지금 단수동사 맞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사라서 수일치를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잘 봐주시고요. 이렇게 수식어구를 잘라낼 수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수일치 문제 같은 것도 잘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도 이제 텍사스 얘기를 했는데요. 텍사스는 소득세만 없잖아요. 버뮤다 제도는요. 아예 세금을 거의 안 내든가 막 정말 미국에서 회사를 하면 내는 세금에 거의 막 몇십 분의 1만 내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버뮤다 제도로 회사를 옮긴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데도 있고요. 뭐 버진 아일랜드라든가 되게 많아요. 뭐 싱가폴도 그런 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기업들이 기업을 하고 페이퍼 컴퍼니 같은 걸 만들어도 거기서 전부 다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나라들도 꽤 있습니다. 일단 뭐 상식 삼아 좀 알아두시는 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5번 문장 갈게요. National identification means little when it comes to predicting a firm's behavior. 이렇게 됩니다. 자, when it comes to 뭐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뭐에 관하여 말할 때는 이런 정도의 뜻이었는데요. When it comes to predicting a firm's behavior, 기업의 행동을 예측하는 일에 when it comes to 대해서는 national identification, 국적의 확인이라는 것은 mean little, 거의 의미가 없다. 이런 정도의 뜻이죠. 리틀은 조금 있는 겁니다만 그냥 리틀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부정어구인 거 조심하시고 National Identification이 국적 확인이었는데 아까 위에 문장에서도 사실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When it comes to 부분에서 이 to가 전치사니까 그 뒤에 동명사가 오거나 명사가 오는 거는 다 아실 테고 그래서 조심해서 봐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6번 문장입니다. Place of origin All the nationality of the passports held by the top managers makes less and less difference When it comes to making real decisions. 이렇게 나오는 문장이군요. Place of origin or the nationality of the passports held by the top messengers. Held by the top messengers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Top managers. 최고 경영자들에 의하여 held, 보유되어지고 있는 passport. 여권의 nationality, 국적이나 place of origin. 이 place of origin도 원래 있던 곳 이런 뜻이야 국적입니다. 국적들은 makes less and less difference.
점점 더 차이점을 makes, 덜 만들고 있는데요. When it comes to making real decision,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에 관한 한 점점 어때요?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점점 덜 중요해지고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탑 매니저들에 의해서 보유되어진 그 이제 여권의 국적은 이젠 차이가 없어요. 점점 더. 그죠?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한국 회사냐? 이 회사가 뭐 독일 회사냐? 이 회사가 미국 회사냐?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회사가 어디에 위치했다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이 회사가 실제로 하는 일이 뭐고 뭐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회사가 위치를 하는 것은 그냥 세금을 들려면 되는 거다.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위치에 위치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when it comes to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고 make decision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decide 동사를 make a decision이나 make decisions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 2에서 make 이제 동명사로 쓰인 것까지 여기 제가 써놨으니까 잘 봐주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passport 다음에 이제 held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거 place of origin or nationality 부분이 주어고요. 그죠? place of origin or the nationality 부분이 주어고 이 of the passports held by the top managers 부분은 수식어구라서 사실은 지워버려도 돼요. 그래서 동사가 makes로 나왔고 difference가 목적어인 그런 얘기고 when it comes to 이하도 수식어구로 쓰이는 거니까 지금 이제 요 위에 4번 문장도 마찬가지고 이 6번 문장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문장은 간단한데 거기다 수식어구를 많이 집어넣어서 거리를 벌리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 잘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장입니다. ownership is often not what it seems to be. 즉, often, 종종, ownership, 이 소유권이라는 건 what it seems to be, 겉으로 보이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정도의 뜻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what이 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사라 또 things that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what it seems to be, 보이는 것 같은 것, 겉보기에 같은 것, 뭐 이런 정도의 뜻으로 그냥 해석해서 what it seems to be 같은 거는 그냥 아예 뭐라 그럴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 보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 이런 정도의 해석으로 그냥 아예 뭐라 그럴까? 약간 관용구화 시켜서 알아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돼요.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많은 경우에는 소유권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정도로 뭐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8번 문장입니다. Nokia is seen as a Finnish company. 노키아는 핀란드 회사로 보이기는 한다. But, 그러나, more of Nokia shares are owned by Americans than by Finns. 그러나, 핀란드인보다 미국인들이 노키아의 주식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 라는 문장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문장이 얼마나 옛날 문장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노키아는 이미 망했거든요. 그래서 노키아라는 회사는 이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화기를 만들고 세계에서 큰 멀티내셔널 컴퍼니였던 노키아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 노키아를 그 핀란드 정부가 없앴습니다. 정부가 없애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찢어가지고 딴 데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래갖고 그거를 해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뒤처리를 하느라고 핀란드가 굉장히 고생했는데 그 이후에 노키아에서 발생했던 것보다 더 좋은 생산성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이 노키아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좀 옛날 문장이라는 얘기인데 뭐 교재에 나온 거니까 참고 봐주자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돌아가서 be seen as가 있죠. 그래서 5형식 동사 C의 수동태 형태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제가 문장을 써놨습니다. 아예. 그래서 people see Nokia as a Finnish company. 이렇게 해서 주어 이제 people, C가 동사, Nokia가 목적어, as a Finnish company가 목적격보호 부분으로 나와가지고 5형식 수동태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5형식의 능동태죠. 근데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이제 목적어인 Nokia가 주어로 뜨죠. 그래놓고 이제 C 동사를 어떻게 돼요? Be seen으로 바꾸고 as가 뒤에 붙고 a Finnish company가 목적격 보호 있는 게 그대로 붙고 by people이 생략이 되는 수동태의 형태입니다. 왠지 막 as가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 by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by는 뒤에 나왔던 게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be seen as가 나와서 그러니까 5형식으로 나오게 되면 as라든가 to be라든가 내지는 요런 것들이 특별하게 좀 이렇게 수동태 뒤에 붙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것은 조금 조심해서 5형식 동사는 수동태의 형태까지도 조심해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 잘 봐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more of Nokia shares, share가 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stock이 주식이죠.
그리고 share는 지분입니다. 그러니까 stock은 주식 그 자체를 받는 말이고 share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를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지분을 share라고 합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more of Nokia's shares are owned 인데요. 여기서 주시면 쉽게 뭐냐면 이 more of Nokia's shares 전체가 주어부죠. 이 주어부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여기 오브가 있는데 이 오브는 여기 보시면 부분 오브 전체의 논리가 있습니다. 즉 오브는 기본적으로 소유격이고요. 그 다음에 소속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브 다음에는 전체, 오브 앞에는 거기에 소속되는 것, 거기에 소유된 것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심하시고 그래서 부분 오브 전체의 논리를 오브가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노키아의 쉐어는 복수죠. 그 중에 많은 수가 미국에 의해 소유, 미국 사람에 의해 소유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적게 핀란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복수의 일부분은 복수고, 단수의 일부분은 단수라는 논리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shares가 지금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수의 일부분은 복수기 때문에 R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심해서 잘 봐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share가 이제 shares가 아니라 다른 어떤 그 물질 명사라든가 불가산 명사가 나왔으면 어차피 more하고 less는 불가산 명사에도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more가 나왔어도 여기 share 자리에 지금 불가산 명사가 있으면 아가 아니라 is가 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복수의 일부분은 복수라는 논리가 있으므로 여기서 r을 썼던 거 조심해서 봐주시는 것도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뭐 전체 요약된 부분은 기업이나 기업인의 국적은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덜 중요해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해석이 되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복습할 거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처음입니다. 1번. 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조심하시고 조동사 used to 있었습니다. 그래서 used to는 이제 조동사로 표현하면 뒤에 동사원형을 취하고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 used to에 관련된 다른 표현들도 좀 중요하게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표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increasingly를 세 단어로 바꿔서 more and more로 바꿨을 수 있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2번 문장.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주의하시고 그래서 이 what부터 identification까지가 전체가 주어 부고 문장이라든가 구가 주어가 되면 어차피 단복수 개념이 없으므로 단복수 개념이 없으면 동사가 단수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해서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뭐에 달려있다라는 뜻이었고 의지하다라는 뜻의 depend on도 같이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됐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where부터 located까지의 문장은 사실은 their corporate headquarters가 주어고 be located가 동사인 간단한 문장인데 이거를 간접 의문문으로 쓰면서 어순이 바뀌었고 happen to를 중간에 집어넣어서 문장을 더 늘렸던 그런 부분도 있었으니까 조심하셔서 봐주시는 게 좋았던 그런 부분이고요. 전체가 depends upon의 목적어가 돼서 and를 기준으로 history와 병렬구조로 나오는 명사절이었다. 목적어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 문장. The latter 나와서 the former가 전자, the latter가 후자였죠. 그래서 the former가 뭐라 그랬어요? history고 the latter는 그들의 본사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가가 후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즉 전자와 후자를 따질 수 있는 것은 depend upon 다음에 이제 병렬 구조로 나오는 history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니까 이거를 조심해서 봐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the latter, the former 같은 게 나오면 이런 거를 가지고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내신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이거는 단어도 간단하기 때문에 the former와 the latter를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해서 봐주시는 것은 괜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1번 문장에 지금 increasingly가 있고 3번 문장에도 increasingly가 있어서 뭐 이렇게 공통적인 단어들이 나오면 빵꾸 뚫어놓고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물어보는 기본적인 패턴이 있죠. 이런 것도 좀 잘 봐주시고요. matter를 issue로 바꿨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실 일이라 보고 수동의 분사 구문이 나와서 이제 which is determined more by로 갈 수 있는 부분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았고 tax는 세금이지만 taxation이라는 단어는 과세 과세 제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텍사스라든가 그죠? 버뮤다라든가 그죠? 뭐 내지는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데서는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가 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텍사스로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아예 더 적게 내기 위해서 버뮤다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자, 4번 문장입니다. fuss 명사 조심하시고 소동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자 동사가 is였죠. 그래서 fuss가 주어 동사가 is 중간에 엄청나게 긴 수식어구들이 들어가 있는 거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았던 그런 얘기고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but 나와서 이 but은 그러나가 아니라 단지 라는 의미였다 라는 거 조심해서 봐주셔서 but을 only나 merely로 바꿨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5번 문장입니다. National Identification도 두 번에 걸쳐서 나왔었죠. 맨 앞에서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조심하셔서 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뭐 Identification만 띄어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여지도 좀 있기는 있는데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literally 거의 없다는 없다는 쪽의 뜻이었고 When it comes to가 전치사 to라는 거 조심하셔서 뒤에 ing 오는 거 주의해서 봐주시고 6번 문장 held 나와서 요것도 수동의 분사 부분이었죠. which is held by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지금 맨 처음에 place of origin부터 top managers까지 전체 부분이 주어 부입니다. 그죠? 이것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place of origin or the nationality까지가 주어 부입니다. 그리고 오브부터 이제 매니저스까지는 전부 그냥 수식어고니까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게 makes가 단수로 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일치 문제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비교급 and 비교급 나와서 점점 더 뭐뭐 하도록 조심하셔서 봐주시면 좋았고 when it comes to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것도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가 7번 문장에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또 봐주시고 8번 문장 be seen as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5형식 동사 C의 수동태 부분 이거를 실제로 능동태로 쓰거나 수동태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심하셔서 잘 봐주시고 5형식은 항상 수동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항상 잘 보셔서 익숙하게 바꾸실 수 있게끔 수동태는 몇 번만 써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게을러서 안 써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위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어느 위치에 어떤 단어를 놓느냐 가 제일 중요하니까 단어를 그냥 레고 블록처럼 딱딱딱 묶어가지고 여기 끼워보고 저기 끼워보고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몇 번만 써보시면 아마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전치사 오브가 있어서 부분 오브 전체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전체가 복수면 부분도 복수고 만일에 shares 부분 이 전체 부분에 단수가 왔다면 more가 똑같이 와 있어도 단수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복수의 일부분은 복수로 쓰여서 아가 온 것도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이 문장 전체에서 지금 수일치 문제가 나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해서 잘 봐주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정답은 뭐 이미 살펴보셨고요. Translation 잘 읽어보시고 이런 경영 관련 그리고 이런 어떤 경제 관련 지문이 나오면 내용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배경 설명도 드리고 했으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하셔서 잘 보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Translation 잘 읽어보시고 배경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휘 절대로 모르는 거 남겨두시지 말고 잘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4강의 2번으로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